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야입니다. 드디어 베이스의 명가 네이밍과의 합작 제로 그래비티 커버핏 쿠션이 내일 출시됩니다. 특히나 이번 네이밍과의 공동 개발에서는 단순하게 쿠션 제작하는 거를 넘어서 패키지, 기획 세트, 시딩, 단기 모델까지 정말 이 쿠션이 출시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제가 총괄로 기획에 참여하게 되어서 진짜 감개 무량해요. 그리고 오늘 이 쿠션을 정식으로 소개하는 영상이어서 진짜 어떤 메이크업을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너무 예쁜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쿠션이 제로 그래비티, 무중력, 우주 컨셉이 묻어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카메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쿠션 외관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어두운 그레이빛, 크롬 색깔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 쿠션이랑 커플로다가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어서 그레이코어? 그레이시? 약간 긱스틱 스타일이 조금 묻어나게 이렇게 메이크업을 커플로 해보았답니다. 기다려주신 잔향이들 이제 발 뻗으셔도 됩니다.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에서부터 네이밍의 무드가 잔뜩 묻어나는 요 제로 그래비티 커버핏 쿠션은요, 말 그대로 무중력 쿠션. 단어에서부터 느낌이 빡 오지 않나요? 마치 무중력과 같은 가벼움, 텁텁하지 않은 피부 표현, 하지만 업그레이드된 확실한 커버력까지 모두 갖춘 완벽에 가까운 쿠션으로 출시하였습니다.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 네이밍의 레이어드 매트 핏 쿠션, 요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진짜 거의 한 8통 정도는 비어온 진짜 네이밍 베이스의 대표 덕후로서 제가 개발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네이밍 제품들의 리뉴얼이 아니라 하나의 또 새로운 신제품입니다. 네이밍을 여태껏 우리 잔향이들한테 와구와구 자신있게 추천했던 이유도 정말 확실하지만 사실 우리 네이밍을 좋아하는 잔향이분들도 아쉬운 점을 하나 꼽으라면 대표적으로 하나 있잖아요. 커버력. 진짜 피부 표현 너무 예쁘고 세상 가볍고 좋은데 커버력 조금만 더 좋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깨순이인 저는 더 아쉬웠단 말이에요. 플러스로 매트도 있고 글로우도 있는데 세미매트 아직 없었거든요. 속은 촉촉하면서 편안하게 유지되는데 부담스러운 광은 죽이고 피부 위에서도 끈적거리지 않는 그런 제형. 그 다음 컬러 쉐이드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제가 브랜드 현장에서 4년 이상 정도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한국인 고객들의 니즈를 들어왔거든요. 그 경험에 따르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옐로우 베이스를 그렇게까지 선호하지 않으세요. 아시아인 톤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도 화사하게 연출되는 예쁜 상아빛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처음 요청드렸던 사항이 컬러 쉐이드 변경이었습니다. 컬러가 어느 정도 변경되는 거는 이름을 바꾸는 거? 당연히 알려줘. 근데 진짜 어쨌든 네이밍 자체가 색조도 예쁘지만 베이스를 좋아하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쿠션을 또 이제 하나가 새로 나오면 기대감도 높기도 하지만 진짜 완벽에 거의 약간 가까운 느낌으로 진짜 너무 좋은 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는데 전 진짜 그중에 너무 아쉬웠던 게 왜 내 컬러밖에 없을까? 이게 진짜 아쉬웠던 포인트라 선택의 폭이 되게 좁게 느껴지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21P 컬러는 딱 예쁜 것 같아요. 21호인데 반톤 약간 화사한 느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23호인데 그래도 좀 화사하게 쓰고 싶다. 그러니까 22호 정도 쓰고 싶다 하면 이걸 쓰면 될 것 같고. 23이 너무 예쁘긴 한데 뒤에 N을 붙이고 진짜 살짝만 노랗게 하면 조금만 뺄 수도 있나요? 기존의 네이밍 컬러 쉐이드는 17Y, 19N, 21Y, 23Y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 제 욕심에는 컬러 쉐이드의 변경과 더불어서 스펙트럼을 진짜 확 늘리고 싶어서 6가지까지 컬러를 늘렸었다가 이게 무작정 개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컬러를 제대로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의 컬러로 만들되 Y 컬러로 표기되었던 쉐이드를 N 컬러, 뉴트럴 톤으로 컬러를 모두 수정하고 가장 많은 톤의 21호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P와 Y 컬러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래 그렇거든요. 이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일수록 훨씬 더 깐깐하고 예민하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공동개발 사실 모두 그랬겠지만 네이밍은 정말 제가 다 뒤엎었어요. 뭔가 진짜 살짝 부족하다 싶은 그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다 보완하고 싶어서 샘플 테스트를 역대급으로 돌렸습니다. 아마 네이밍 측에서도 제가 너무 솔직 담백거려서 좀 힘드셨을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하고 감사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 네이밍 쿠션들의 베이스 표현, 특징도 궁금해할 잔향이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얼굴에 도포한 모습도 가져왔는데요. 우선 레이어드 핏 쿠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볍고 정말 얇아요. 그래서 정말 싹 무난템이라 사계절 데일리용으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지만 특히 수부지 타입의 속광 밀착 피부 표현을 원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려요. 그 다음 레이어드 매트 핏 쿠션은 딱 보시기에도 질감에서 조금 차이가 보이죠? 조금 더 매트하고 커버력 같은 경우에도 레이어드 핏 쿠션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감이 뽀송하고 매끈하게 연출이 되어서 지성분들이 사용하시거나 끈적거림을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제로 그래비티 커버 핏 쿠션. 기존 두 가지 쿠션들의 딱 사이 질감이라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커버력의 완성도도 조금 더 올라가서 무결점으로 예쁜 피부 표현을 연출해주고 약간의 윤광이 돌지만 피부 위에서 끈적거릴 정도의 광감은 아니고 속은 또 촉촉하고 가볍게 유지되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피부 타입 상관없이 데일리로 무난하게 활용하시기 너무 좋으실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얼굴에 도포를 하고 메이크업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베이스 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더블핀까지 꽂고 왔어요. 저 원래 두 개만 꽂는 거 아시죠? 근데 네 개나 꽂았다고 지금. 그리고 제가 최대한 쿠션만을 활용한 베이스 상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다크서클이라든지 아니면 주근깨 같은 거 별도로 컨실러나 코렉터로 커버 안 하고 오직 쿠션만 한번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21P 컬러를 활용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퍼프를 진짜 가운데만 살짝만 눌러주시고 옆에 판에다가 살짝 양 조절해주시고 딱 중앙을 먼저 이렇게 터치를 하고 살살살살 외곽으로 퍼트려 나가는 느낌으로 도포를 해줄 겁니다. 가운데는 두들두들 이렇게 눌러주시는데 이 외곽은 그냥 이렇게 쓸어주시면서 살짝 지나가주시면 돼요. 최대한 양을 적게 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보이세요, 여러분? 이 홍조랑 주근깨 다크서클. 지금 제가 조금 화사해서 그렇지 컬러가 절대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퍼프 보시면 요만큼밖에 안 찍었어요. 근데 요 정도의 양으로 이 정도의 커버력을 낼 수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광이 돌지 않으면서 되게 예쁘게 그냥 건강한 광이 돌잖아요. 이걸 얼굴 위에서 만져봤을 때 그렇게 부담스러운 끈적임이 없거든요. 근데 속은 되게 편안하고 촉촉해요. 이게 세미매트 매력이지. 반대쪽도 똑같이 조금 찍어서 중심부를 가장 양을 많이 올려주시고 이런 눈두덩이나 외곽은 최대한 적은 양으로 살살 쓸어주듯이 이렇게 터치를 해주세요. 이게 딱 적은 양으로 한 번만 얇게 올린 상태입니다. 진짜 그 이전에 네이밍 제품도 너무 좋았지만은 커버력이 확실히 조금 더 개선이 된 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나는 조금 부족하다, 커버력을 올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 끝쪽만 살짝 더 묻혀가지고 내가 커버를 조금 올리고 싶은 부분에만 진짜 소량으로 부분적으로만 레이어링을 해주시면은 진짜 충분히 커버력이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네이밍 쿠션이 정말 원래 잘했던 그 레이어드입니다. 내가 원하는 커버력으로 충분히 더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진짜 피부 표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아니, 어쩜 좋아. 아니, 그럼 내가 만들긴 했지만 진짜 내가 만들어가지고 더 자랑을 못하겠는데 진짜 그냥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컨실러나 지금 코렉터 아예 사용 안 하고 쿠션만 활용했을 때 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그러시는 잔향이 분들 있거든요. 이게 언니가 그냥 피부가 좋아서 그런 거다. 물론 저에 대한 그런 칭찬이라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좁쌀 같은 게 나지 않은 상태여서 결 자체는 좀 깨끗한 상태인 게 맞긴 하지만 저는 다크서클, 주근깨, 홍조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커버가 된 상태라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제가 콧등이 있죠. 여기가 약간 오돌도돌 제가 모공이 좀 있는 편이에요. 보이시죠? 여기 앞볼. 여기에 제가 새로 모공이 생겼는데 그것도 지금 너무 깔끔하게 메워지면서 피부 자체가 결이 너무 예쁘게 표현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자타공인 깨순이로서 여기 주근깨가 이 정도로 쿠션으로만으로도 이렇게 커버됐다는 게 이게 진짜 감동 포인트예요. 그리고 유지력과 다크닝. 정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크닝은 베이스 제품에서 아예 사라지는 게 사실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렇게 피부에 도포하고 나서 이게 산소랑 닿으면서 산화 현상 때문에 부득이하게 피부가 칙칙해지고 약간 어두워지는 거기 때문에 다크닝을 아예 피할 수는 없지만 저도 기존에 네이밍 쿠션을 사용하면서 약간 다크닝이 좀 아쉬웠다 했던 부분을 정말 너무 개선하고 싶어서 그 다크닝을 최대한 줄이려고 그 테스트를 정말 오래오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네이밍 쿠션들의 다크닝이 좀 아쉬우셨던 분들은 2번 제로 그래비티 커피 쿠션 사용하시면은 정말 많이 나아졌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지력. 진짜 이건 내가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유지력이 진짜 미쳤어요. 제가 네이밍 쿠션 요거 단기 모델 촬영 때문에 오전 7시에 메이크업을 하고 이날 비가 정말 하루 종일 내렸거든요. 비 맞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 받으면서 샴푸도 하고 드라이기 바람도 정말 미친 듯이 맞고 촬영하느라 땀 삐질삐질 흘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가 이게 10시간이 지난 모습이에요. 진짜 실화입니까? 물론 이 약간의 개기름은 어쩔 수 없지만 무너짐이 이렇게 예쁘면 진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쿠션을 바르면서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요 퍼프랑 베이스의 궁합도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이번에 이렇게 퍼프 모양도 바뀌었습니다. 기존 네이밍 쿠션에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퍼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얇고 섬세한 물방울 모양의 퍼프로 바뀌어서 코 옆이라든지 아니면 눈가 아래 세밀하게 터치해야 되는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터치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퍼프 자체도 굉장히 얇고 말랑말랑해서 쿠션을 적은 양만 묻혀서 두드려도 얇고 균일하게 커버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마 이 퍼프 때문에 한 번 더 반하실 잔향이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쿠션 자랑하느라 앞에서 너무 떠들어 제껴가지고 색조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일단은 브로우랑 쉐딩만 하고 왔어요. 평소랑 똑같이.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눈에다가 그레이를 얹을 수 있을 법한 이런 팔레트들을 여러 개 가지고 왔는데 아주 적절히 활용해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나 사실 좀 떨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그레이를 한 번도 안 얹어봐가지고. 일단 해보자고. 자, 우선 이 팔레트 가져와서 이 컬러로 먼저 베이스를 한번 잡아주도록 할게요. 아니 내가 또 약간 이렇게 의외로 이런 킥시크 이런 게 제가 잘 어울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메이크업을 하든 일단 쫄면 안 돼. 내가 제일 쫀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 일단 쫄지 마. 쫄지 말고 해보는 거야. 해보다가 별로면 어떻게 좀 손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 해보자고. 애교도 살짝 한번 지나가 주는 거죠. 일단은 이 은은한 그레이로 조금 넓게 베이스를 잡아주었고요. 이 은은한 로즈 컬러랑 조금 더 진한 차콜 색깔을 좀 섞어가지고 음영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너무 넓게는 말고 한 3분의 1 정도 영역에다가 살짝. 다시 차콜 조금만 더 묻혀서 이 꼬리 위주로 한 번 더 음영감을 넣어줄게요. 약간 살짝 날렵한 세련된 느낌으로. 어? 보이죠? 약간 이렇게 약간 상승하는 느낌으로 요렇게 꼬리를 조금 음영감을 더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얇은 브러쉬 가져와서 요거랑 요 아래 블랙이거든요 완전? 요거 진짜 살짝 코름만 섞어가지고 양 조절해서 여기 삼각존 1mm 정도만 띄어가지고 살짝 이 그윽한 음영감을 언더에다가도 추가를 해줘야 돼요. 난 세상 제일 가는 깁스티크야. 그리고 지금 처음 써보는 팔레트인데요. 여기에 보면 누가 봐도 긱시크라고 적혀있는 컬러가 있거든요. 이거 솔직히 얘랑 커플 맞잖아. 이거는 진짜 써야 돼. 그래서 이거 연필 흑연 묻은 거 아니에요? 가운데 살짝살짝. 오!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펄이 있거든요. 이거 펄 살짝 묻혀가지고 여기 앞부터 중앙까지만 이거는 약간 은은하게 콕콕콕콕 박히는 펄이라 이렇게 살짝 연결해주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음영감을 줬었던 그 라인 아래쪽에 가운데에다가만 살짝 양감을 주는 겁니다. 오, 좋아 좋아.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진짜 옅게 발색되는 이런 애쉬빛 요런 붓펜 라이너가 있거든요. 요거로 오늘 아이라인 그려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볼드하지만 날렵하게 빼주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앞머리 쪽만 한 번 더 터치를 해줄게요. 이게 되게 은은하면서도 예쁜 차콜 그레이 색이라 요런 식으로 언더에 활용해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색감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썼었던 요 진한 컬러랑 차콜 컬러 살짝 섞어가지고 라인 그린 쪽 살짝 풀어주면서 요 인위적인 느낌 살짝 죽여주고 라인도 자연스럽게 풀어줄게요. 자, 요렇게 스머징 해주고 여러분 여기에 약간 하얀 색깔 글리터 선 있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요걸로 이렇게 포인트를 줄 건데 이게 약간 요런 글리터예요. 꽤 잘했어. 아, 개땀나 진짜로.
자, 그리고 이제 속눈썹을 붙여볼 겁니다. 제가 진짜 이 쿠션을 위한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진짜 평소에 붙지도 않던 속눈썹도 붙이고 나 진짜 쿠션에 대한 애정 느껴지죠, 우리 잔향이들. 우선은 속눈썹 붙이기 전에 뷰러를 바짝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잘 붙을 수 있어. 그리고 속눈썹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살짝씩 속눈썹을 미리 여기다 발라놓으면은 귀찮게 찍어가면서 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저도 속눈썹을 잘 붙이지를 못해서 이거를 이렇게 당당하게 설명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해보는 거야. 나 진짜 속눈썹 붙일 때마다 너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 보이죠? 보이죠? 다 붙였어, 다 붙였어. A few moments later. 붙였어요, 여러분. 제가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요. 그래도 하기는 해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니까 이제 마스카라로 조금 더 또렷함을 연출해 주도록 할게요. 아까 붙인 가닥 속눈썹에 살짝살짝씩 마스카라에 묻혀줘서 내 속눈썹이랑 자연스럽게 연결도 해주고 조금 더 또렷한 느낌도 추가해 줄게요. 자, 요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여기서 끝내주고 이제 블러셔랑 하이라이터, 립만 남았는데요. 베이글 컬러를 이용해서 눈 아래 U자 모양으로 그을린 것 같은 느낌으로 블러셔를 연출을 해줄게요. 그리고 콧잔 등 살짝만 같이 지나가줘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줄게요. 턱 끝도 살짝 터치해서 동일하게 생기를 조금 표현을 해주고 또 저의 사랑 네이밍 하이라이터 빠질 수 없거든요. 요거를 눈 앞머리에 진짜 살짝만 삐을 조금 넣어줘요. 오! 콧대 코크 턱끝도 살짝 이 자연스러운 피부의 광이랑 너무 예쁘게 어우러지죠? 그리고 요 같은 하이라이터 살짝 다시 한 번만 묻혀가지고 언더도 진짜 그냥 은은하게 한번 쉬머한 빛만 조금 지나가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립은 약간 누디한 베이지빛 브라운 컬러로 그리고 조금 더 초코빛깔 색깔이 있거든요? 안에다가만 음영관 살짝 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완성! 자, 여러분 이렇게 머리도 하고 옷도 입고 왔는데 아주 살짝 킥시크 느낌이 풍기나요? 사실 제가 안경도 준비를 했거든요. 요런 킥시크 안경이 있는데요. 제가 쓰니까 약간 할머니 같아가지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난 약간 이게 맞나 싶어. 그래서 안경은 부득이하게 못 썼고요. 저의 제로 그래비티 쿠션과 커플로 이렇게 그레이 코어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잔향이분들 중에서도 네이밍 쿠션을 워낙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기도 했고 네이밍 자체가 베이스 명가라는 소문이 너무 자자한 브랜드여서 정말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제작에 참여해보았는데 진짜 이제야 마음이 좀 후련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잔향이들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총 10분의 잔향이분들께 제로 그래비티 커버핏 쿠션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잔향이들이 공동 개발하는데 혹시 런칭 마켓은 있냐면서 정말 문의가 많았는데요. 내일부터 대대적인 6월 올영 세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올영 세일과 동시에 런칭이 되는 제품이라 같이 할인이 들어갈 것 같아서 당장은 할인가가 막 넉넉한 그런 마켓을 우리 잔향이들한테 소개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런칭 마켓을 바로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잔향이들이 이 쿠션 한 통을 약간 다 써갈랑 말랑한 때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뚫어볼게요. 대신 내일부터 정식 런칭이니만큼 올영 세일가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잔향이들 쿠션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많이 기대해줘서 정말 또 너무 고마워요. 오늘 영상이 우리 잔향이들이 궁금했던 걸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잔향이들 쿠션 예쁘게 사용해주세요. 안녕!